자, 저희의 첫 번째 미션, 뻥니수를 샀습니다. 샀어요. 이제는 우육면을 먹으러 가야죠, 우육면. 대만 하면은 우육면 아닙니까? 여기 향원 우육면이라고요. 정말로 엄청나게 유명하다는 우육면집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드디어 저희도 첫 끼를 먹습니다. 자, 얼마나 맛있나 한번 먹어볼게요. 라이아바 여긴가? 사람이 엄청나게 모여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장난 아니네. 바로 이곳이 향원 우육면 파는 곳인데요. 진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야? 야, 내가 할 때는 못 먹어. 정말 아쉬웠지만 시간이 금인 우리에게는 향원 우육면은 포기해만 했어요. 대신 우리는 시바 카페를 찾으러 갔어요. 자, 일단 우육면 먹는 거는 포기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희 기다리면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저희가 피 같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저거를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빨리 호텔 쪽으로 이동해서 체크인하고 그 근처에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거 기다리다가는 죽을 것 같아. 바깥에 에어컨도 없어요. 그냥 엄청 더운 지금 이 느낌으로 계속 그냥 있어야 돼. 확실히 청소년들도 우리나라 애들이 훨씬 예쁘네. 여기 또 왔어. 나 이 옷 일본에서 샀는데 저 아저씨가 똑같이 입고 있네. 어, 뭐 빵가게인가? 가오슝 시내에는 이렇게 쉽게 빵가게 선물가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빵가게네. 시바 카페가 한문으로 내자라고? 봐라, 얘도 내자고, 쟤도 내자고, 쟤도 내자고, 다 내자고만. 어? 야, 근데 원래 이 나라는 이렇게 식당이 없냐? 길거리를 가다 보면 식당이 아예 안 보여. 우리나라는 맨 식당이잖아. 얘네들은 식당이 없어. 맨 디저트당이야. 다 빵만 팔아. 다 문 닫았어, 다. 여기로 가는 거야? 43이잖아. 43이야. 그럼 43. 21. 21? 아, 진짜 너무 힘든데? 가자, 그래. 야, 솔직히 입맛도 없어.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여긴가, 씨바? 어, 여기야. 여기야? 어. 아, 찾았다, 씨. 아, 찾았다, 씨바. 가게 이름이 씨바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욕 안 합니다. 가게 이름이 씨바입니다. 씨바 카페. 씨바 카페.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우리는 드디어 씨바 카페를 찾았거든요. 이곳이 정말 핫한 곳이래요. 그 가오슝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튼 힘들게 찾았는데요. 여기 미려도역 2번 출구 근처거든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곳이 저희가 찾아 헤매던 시바 카페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오늘 첫 끼입니다, 첫 끼. 첫 끼를 먹어야 되니까요.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메뉴판 봐도 잘 모르는데요. 일단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적당하고 특이한 건 이렇게 라이스볼이라는 간단한 식사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수플레나 팬케이크 같은 거는 이제 오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뭐 1시나 뭐 2시 반, 뭐 5시 반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거 알고 가시면 되고 그냥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봐서 그냥 체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뭐 주문도 일단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했어요. 이건 뭐야? 이거 다 후려먹는 거야? 그러네, 이거 말아먹는 거네. 말아먹는 거라고? 진짜요? 어. 고추 치킨잖아. 이거 이렇게 먹어도 되고 좀 먹다가 이거 말아서 이거 넣고 먹는 거야. 말아먹는 거야. 이거 넣어야 돼. 넣는다고? 어. 이거 그거잖아. 아쥬오부시? 응. 이거 개밥같이 생겼어. 개밥? 야, 여기 카페 이름이 시바 카페인데 당연히 개밥이겠지. 시바 카페. 만족스러웠습니다. 팬케이크도 먹을만 하고요.
그 약간 좀 개밥 같은 그 녹차. 오짜 치케. 오짜 치케. 그것도 처음에는 약간 좀 황태국 먹은 그 느낌이었는데요. 반찬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나이가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가야 돼. 드디어 체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좀 씻고 조금 충전 좀 하고 나와야 되겠어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진짜 더위를 좀 제대로 먹어가지고 지금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도 밥을 먹어서 다행이지. 일단 올라가야겠어요. 드디어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 리뷰 들어갑니다. 호텔 리뷰 렛츠 고. 창문 없는 호텔이야. 창문이 없다고? 우리 방에 창문이 없다고? 자, 일단 저희 호텔은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자, 드디어 들어갑니다. 우리 호텔 고고고.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일단 야, 드라이기도 있어. 왜? 드라이기 있잖아 이거. 너 없다며. 자, 여기가 우리 호텔이고요. 화장실이 왜 이렇게 커? 자, 여기는 1박에 2만 원이 채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화장실이 엄청 욕조 있어. 욕조 있어. 욕조 끝났어. 끝났어. 아, 욕조에서 끝났어. 끝났어. 우리 호텔입니다. 우리 호텔 리뷰 끝. 호텔 리뷰 할 게 없어. 화장실 또 보여줘야 돼? Empire's only right though. I'm trying to bring the positive out of me. Yeah, just music. Yo, all of the celebrities see me and they know me. What's up? Shout out to Illinaire, Prima Vista, Zeno, Dodog.